皆さん、こんにちは。자, 시험 보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6월 모평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뭐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요. 한 가지의 영역, 한 가지의 문항, 한 가지의 문법 혹은 한 가지의 어휘에 약간의 디테일까지를 물어봤던 그런 문항이 한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높진 않았으나 앞으로 어휘를 외울 때 아, 이 한자까지 염두에서 봐도 되겠구나. 혹은 다이어를 공부할 때 이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까지도 의역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것들 그런 각오들을 한번 해보게끔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유형을 또 분석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 이번 6월 모평 어땠는지 같이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좀그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항상 네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첫 번째 페이지는 늘 항상 문자, 그다음에 어휘 파트, 두 번째는 의사소통, 대화, 세 번째는 문화, 그 다음에 독해인데요. 늘 항상 독해 형식을 빌려서 문화를 물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27번부터 30번이 늘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법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형들도 나오게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자 어휘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어휘 암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타카나 물어보고 한자 물어보게 됩니다. 요번에는 한자와 가타카나가 조금 어려웠었죠. 다이어는 실은 그동안 동사, 이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세 문항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 킬이라는 동사에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를 조금 의역하게 만드는 경우라 요한 문항이지만 다이어도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카나는 늘 항상 우리가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장음이 있으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장음에 굉장히 집중해 왔었었어요. 글자가 비슷한 스펠링 장난은 실은 10년 전의 트렌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전의 트렌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들 하죠. 따라서 비슷한 글자의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타카나 어휘는 뭐 해설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글자들을 헷갈리지 않게 연습해 두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자는 물론 제대로 표기됐는지 뭐잘 읽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어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한자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정도의 레벨로 물어봤어요. 특히 새로운 신자와 친할 친자 비슷한 한자를 연상해서 헷갈리게끔 하는 그런 함정을 살짝 파는데요. 2번 문항이었죠.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3번 문항이었어요. 다이어는 바로 자르다라는 키르라는 동사였었습니다. 키르 단순히 자르다도 되고 뭐 태워 키르라고 하면 인연 끊다 손 떼다 뭐 이런 정도의 다의어였는데 이 키르라는 동사가 끝까지 다 해내다 달성했다 그래서 내가 딱 그거 끊었다 라는 얘기는 그거 이루어냈다라는 그러한 성취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실은 의역을 해도 조금 힘들었었을 텐데 뭐 이런 어휘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자의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를 조금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의사소통 파트에서는요. 자, 어떠한 상황에서 패턴화된 인사 표현들, 즉 칭찬하면 겸손 멘트, 혹은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뭐 아니라고, 잘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저야말로 뭐 이런 것들에 패턴화된 표현을 그냥 그대로 주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아, 어디가 아파요? 등등의 상황별 소통을 열심히 그냥 공부한 사람이 풀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 된것 같습니다.
관용적인 표현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문화 독해 파트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본식 어휘, 일본식 표현이라던가 혹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문화 전통 아이템 같은 것들은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템으로 명절이라던가 연중행사 등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9월 모평이나 실제 수능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 읽기도 많지 않았죠? 딱 기억에 남는 것이 포스터, 야구부 포스터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보 읽기도 조금 글이 길고 많았지만 실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너무나도 명쾌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난이도로 나왔었습니다. 정보 읽기, 그동안 뭐 그래프라던가 혹은 다이어리, 스케줄표라던가 등등으로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단순하게 포스터로 나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문법 문형 파트, 우리 늘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맨 마지막 페이지잖아요. 늘 모든 학생들 온라인에서도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늘 항상 27번부터 30번 문항은 모의고사, 특히 6월 모평에선 반드시 틀리세요. 반드시 틀리셔야 돼요 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합니다. 혹시 이렇게 의역해서 이렇지 않을까 해서 맞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들춰보지 않거든요. 이 27번부터 30번까지는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풀고 혹시 이런 내용까지 알아요? 라고 확인까지 해야 되는 파트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 실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푸셨어도 확인으로 풀어보시고 문장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유형을 바꿔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세 품사의 문법 접속, 즉 어미 활용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늘 항상 포스터나 혹은 네모, 빈칸에 들어갈 히라가나로 조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문항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역시 9월 모평과 수능에서 기대를 해봅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은 조건 가정형의 나라 하나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사나 문형 같은 경우들은 맨 마지막 30번 문형에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라는 조사였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9월 모평과 그다음 수능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다의어, 뭐 이래를, 토르 혹은 히구라는 동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능력을 해석이 아니라 의역, 번역할 수 있는 좀 통넓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동사도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해석 능력을 조금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슷한 글자에 주의하시면서 주요 가타카나 어휘를 한 번씩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별 의사소통이나 관용 표현 같은 것들이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에서는 제가 늘 항상 강의하는 한 본어에 대비해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 일본어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등등의 활발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요. 이번에도 한 번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몇 가지가 등장했었습니다만 실은 그것은 좀 그동안의 기출이나 혹은 10년 전쯤의 기출에서 이미 있었던 문항, 제가 늘 항상 수업에서 강조했었던 오문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었던 그런 함정이었어요. 문화 독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라던가 1년 중에 연중 행사 같은 것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고요. 문법 문형, 이제 가장
긴장이 됩니다. 새 품사의 어미 활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동사의 우단이 애단으로 바뀌는지 이단으로 바뀌는지 등등이거나 뉘앙스 같은 경우는 지금 토탈아 날아봐 한번 나왔고요.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건, 가정도 물어볼 수 있지만 뉘앙스 하면 역시 그렇죠. 추측 표현이죠. 소다, 요다, 라시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측 표현과 조건 가정에 대한 뉘앙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정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요 조사, 니, 대, 까라 등등의 조사들에 집중해서 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예문을 읽을 때마다 니, 대, 까라 이런 조사에 동그라미를 그으면서 자 여기서는 무슨 용법, 저기서는 무슨 용법 등등의 정의를 내려가면서 예문을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의 공부 방법, 대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구체적인 문제 해설은 해설 강의에서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